이제는 이제 뭐 자 셰익스피어 비극 작품이 있어요. 비극 작품이 뭔지 아시는 분? 자 셰익스피어 비극 어 나오세요. 햄릿. 아 이거 공부 많이 하셨네. 야 햄릿 그래요. 햄릿 선물 하나 주세요. 햄릿 또 뭐가 있죠? 어 햄릿 오셀로 리어왕. 아 여기 나오세요 나오세요. 저분이 맞췄어. 자 이분들도 연극에도 관심 있고 문화예술에 관심 그런 분들이 리어왕 맞아요.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만원짜리 영수증 갖고 와서 아직도 받고 있지요? 영수증. 아 끝났어요 이제? 아 그래요? 자 이제 초대 가수를 이 자리에 모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산의 대표적인 가수입니다. 그리고 이번은 선생님이세요. 작사 작곡을 하시는 선생님이에요. 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이시영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손 한 번은 들어주실래요? 어머어머 제가 이런 꼬마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네. 다시 한번 저한테 박수 한번 주실래요?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. 어떻게 좀 더 가슴이 뭉클하네. 우리 어른들 저한테 박수 한번 주실래요? 아우 박수가 왜 이렇게 짜. 박수 좀 많이 줘요. 다시 한번 이쪽 함성과 함께 박수. 오 이쪽 팀들 방송 함성과 함께 박수. 아, 역시 젊음이 좋은 것 같아.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. 아유 우리 아가들 너무너무 고마워요. I love you, I love you. 자 다 함께 안산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산! 여기는 안산에서 아무도 안 사네요. 어디 뭐 멀리서 왔슈? 안양에서 왔나? 과천에서 왔나? 서울에서 왔나? 다시 한번 안산! 그래요. 여기 애기들만 안산에 살고 여기 나머지는 다 안산에 안 살아. 우리 애기들 화이팅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어른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. 안산! 어머나 세상에 애기들이 안 하니까 화이팅 하는 거 봐. 아, 그러면 안 되지. 애기하고 같이 해야지. 자 안산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제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산 다시 한번 안산. 어우 우리 애기들한테 야 아가들아 니네들 춤출 줄 알으면 여기 와서 이모 백댄스 해줄래? 진짜? 진짜? 올라와 그럼 올라와서 이모 백댄스 해줘. 오케이 주세요.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.
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아유, 선물 좀 하나씩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어린이 백댄스를 뒤에다 놓고, 아유, 숨이 차. 노래를 했네요. 자, 다음에는 어른들 중에 백댄스. 올라오면 선물 있어요. 올라오세요. 아무도 안 올라오네. 쑥스러우세요? 특히 나는 남자면 더 좋겠어. 난 남자를 좋아해. 남자 아무도 없어요? 여기 키 크고 잘생겼네. 내 맘에 쏙 드네. 제 노래 타이틀곡이 내 맘에 쏙 드는 남자입니다. 근데 오늘은 제가 제 노래를 안 부르고. 왜? 이유가 뭘까요?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. 뭐예요? 어? 윤기가 없어서. 가슴 아프다. 그렇다고 조희 대표님 그렇게 크게 얘기하냐. 살포시 얘기 좀 해주지. 맞습니다. 제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뜨지는 않아서 여기서 불러봐야 별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제가 나 이게 노래가요. 제 노래만 12곡 있어요. 근데 팔자가 어디 가니까 뜨지 않는 팔자래. 그래서 못 뜨고 있어요. 선생님 여기다 좌판표. 좌판표. 자, 저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함께 박수! 우! 감사합니다. 여러분, 한 잔에 아시죠? 어? 우리 한 잔에 노래할 때, 이번에는 올라오지 말고, 우리 애기도 여기서 춤춰도 돼. 여기서 춤춰도 되고, 우리 오빠, 젊은 오빠, 세진이 오빠. 여기 잘 주면 선물도 좀 줘. 그래야 애기들이 여기 놀러 온 기분이 들지. 자, 아니 선물 지금 준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춤추면은. 근데 받은 아가씨들이 속았네. 어? 주세요.